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언박싱 하려고요. 왜 언박싱을? 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제 키핑장 외에 다른 농장을 가면서 영상을 담다 보면, 많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시간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창 키우면서의 조금씩의 제가 필요한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해드리려고요. 자, 하나, 둘, 셋, 짠. 어머, 세상에, 저건 또 다남 다육이라고 틀리게. 저희 럭셔리 다육에 오늘 일부 영상 나갔나요? 럭셔리 다육에서 일부 영상인데, 이 원종해 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극찬을 했다고, 부럽겠다 그랬더니 선물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 아가들은 지난번에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그런데 이두 아이는 지난번에 우리 백설공주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 이미 분에 심어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뿌리발차기 됐는 느낌이에요. 그때 올 때하고도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러면 럭셔리 다육에서 오늘 아니고 주말에 한대요. 그거 보여주지. 주말에 요 다섯 아이인데 저희 다남다육이라고 색다른 거를 줬나? 저희 구독자님들 대표님 입에 붙어서 그래요. 이런 아가들 다섯 아이를 예예예 예, 예, 주셨어요. 무작위로 주셨는데 제가 직전에 분갈이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화분이 나갔고 구독자님들이 그럼 뿌리 잘랐대 말한테 제일 궁금한 거. 뿌리 잘랐어? 안 잘랐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요 아가들은 이 지난 한 2주 3 2주 이상 됐죠. 처음 선보일 때 우리 백설공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이제 제가 받아온 아가예요. 어쨌든 자, 화분 얘기를 길게 하는데요. 조금 또 급하신 분이 다른 챈 얼른 갈까봐. 그리고 요 화분도 뿌리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심었고요. 요 야생 마리아도 그대로 심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계속 구독자님들의 궁금 사항을 말해드리고, 어머, 다남이 이렇게 했대가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고 아가들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우, 세상에, 호주 저기 이 아이야? 호주 마리아? 예,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는 저희 꽃나래 대표님께서 선물 주신 거고, 화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깨졌어요. 그래서 이 화분 공방에서 저 주세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이렇게 붙여주신 샘플이에요. 샘플.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화분에 심고, 어떤 거는 풀분에 심고, 어떤 거는 세상에 이렇게 잘라서 꽁지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머, 세상에, 꽁지 싹 잘랐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스스럼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어떡해요? 손톱이 다칠까 봐. 그리고 또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얘기를 살금살금 풀어 갈게요. 여기 모래요정 대표님이 주신, 그리고 요건 예, 샀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한 1년 넘게 빨간 포트를 사서 키운 아가들. 사실은 이 포트에 있었거든요. 다다다다다다 심어서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 장갑 안 꼈어요. 자, 이렇게 포트 한 개씩 다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세개 얼마, 7개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자리를 잡는데 1, 2년만 지나면 색깔만 나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받은 선물 이만저만 얘기를 했고,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쫑긋 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 할애해서 했지만, 제가 모를 시절에 이렇게 샤이닝 펄을 심었더니 오메 세상에 쪼그라들었네? 예, 맞아요. 어머, 제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장주 분이 어머, 뿌리를 잘라서 새 뿌리로 받으면 커지네? 아유,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 비교가 잘안 되죠. 너네 집에 가 있으면.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해드려요. 물론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어머, 세상에 얘는 왜 작아요?
원뿌리로 지탱을 하고 새뿌리가 나올 때까지 안 자라요. 한 1년 10개월, 아니, 1년은 아니고 약 10개월, 뭐 6개월, 8개월 이상 됐고, 이 아가는 제가, 어우, 보세요. 저 손으로 죄송해. 이렇게. 이미 예전에 한 번은 자랄라서, 어머, 세상에. 실뿌리가 덕지덕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위로 싹! 툭 잘랐어요. 저는 공기가 좋기 때문에 따로 약은 치지 않았지만 왜 하얀색 분말 있잖아요. 뭐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소염제를 바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다한 번은 1차적으로 자른 상태고 실뿌리로 지탱을 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그 사이밍 펄만 자른 게 아니고요 장갑을 안 꼈네 죄송해요 이렇게 다 이미 예전에 한번 잘라지는 상태죠 자 그리고 요 아가들은 다 잘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쥐는 요안 잘랐죠 안 자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데 얘는 형평상 뿌리를 그러니까 흙을 털어서 판매를 했고 구독자님으로 볼 때는 흙을 털은 상태로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흙을 심으면 심을 수도 있어요. 누가 틀려요? 누가 맞아요?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끝. 지난 시간 똑같은 얘기 다 드렸고 그러면 다시 자 원종해 보니 어머 세상에 럭셔리에서 이걸 그렇게 극찬하셨대요. 가격대 얼만데 어떻게 했다는데 토요일 날 다시 나가긴 해요. 근데 전화하시면은 아마 주문 그런데 단암만 특별하게 이렇게 생긴 아가를 제가 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흙도 털지 않고 그대로 두고 빈 공간만 제가 사용하는 비빔밥을 넣어서 채웠고 위에 그 복토라고 하는 것만 중간 마사를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실험하고 싶지 않아. 아기를 몸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 아이도 모두 다 풀분에 심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선물 받았다는 이 아가 있잖아요. 똑같은 아기들이에요. 어머 세상에 저거 팔지. 아뭐 팔아요. 럭셔리 다이어기 전화 한 통이면 택배 갑니다. 제리 언니도 전화 거세요. 저한테 부탁하는데 제가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똑같은 아가인데 얘는 지난번에 선물 주신 것도 있고 또 화분 별이다용 대표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 한번만 심어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분에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 분에 심었던 거는 어떻게 심어요? 흙도 털지 않고 뿌리도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넣고 모자라는 흙을 넣었어요. 다 이게 그렇게 해서 심은 아가들이에요. 심은 아가들.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우 됐어. 그럼 아우 세상에. 그러면 지난번에 또 라울을 털어 말어. 아우 자 보세요. 라울 제가 1년 넘게 빨간 포트를 키웠던 라울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채로 그냥 제가 모자라는 흙과 위에 복토만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있어요? 흙도 털지 않고 잔뿌리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 얘도 그렇게 심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내 곁을 갈 애들은 떠날 애들은 가고 또 나한테 이쁨 뿜뿜 할 애들은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육맘들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우 샴페인 아직 분갈이 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적응시킨 다음에 분갈이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이렇게 다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멕시코 자이언트도 흙도 거의 털지 않고 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거름만 100%에 심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털었어요. 예, 많이 털었어요. 그리고 뿌리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메비우스 금도 사실은 이그 모래유정 대표님이 저한테 어떻게 주셨냐면 흙을, 그러니까 밭에서 뽑아온 걸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살짝 잘라서, 이제 이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뿌리를 손질하고, 바로 흙을 넣잖아요. 그런데 물은 언제까지 안 줘요? 뿌리가 마를 수 있는 1, 2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뿌리가 자른 자국이
뿌리가 살짝 마르죠? 이제는 물 줘도 돼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비를 맞췄거든요. 한 1, 2주 됐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예. 그러나 나는 다남님하고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미 이렇게 잠깐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분채 받은 아가들은 뿌흙 여기에다 놓으면 잘안 커요. 분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큰 데다 옮기지만 흙도 털지 않고 뿌리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앉혔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인천에 다육풍경이잖아요. 두 개를 샀는데 가격이 달라요. 하나는 조금 작은 아이를 샀고 하나는 조금 더큰 아이를 사서 얼른 보면 풀분 크기가 틀리죠? 요그 제가 저희 옛날 키핑장에 그 고수 언니들이 막그 철화를 멋지게 대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해요? 대형으로 키우고 싶어서 큰 풀분에 심었죠?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작은 풀분에. 자, 그리고 그 오늘 2부 영상에 나갔죠? 럭셔리 다육에서 3개 모듬으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죠. 3개 난다 사고 싶지 않아. 그쵸? 저 흙장미가 저렇게 많아요. 흙장미도 저렇게 많고, 그리고 또, 선물로 받는 게 있었잖아요.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예, 걔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만 산 거예요. 얘만. 얘만, 원종 탄론만 구매해서 얘도 똑같아요. 흙이 만약에 상토에만 있었을 때다 털어요. 얘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농장주 분이 어떻게 해서 출하를 하는지. 얘는 그 있잖아요. 가벼운 상토에만 심겨 있어서 싹 털어내고 제가 만든 비빔밥에다 흙을 채워서 물론 뿌리는 자르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대로 위에 복토까지 했어요. 원종 탄론 하나만 필요하시면 하나만 사고 두 개만 필요하시면 두 개만 사되 나는 세 개가 다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하나 선물로 받아서 공짜죠. 몰개이니 공짜죠. 아유, 나 자, 잊어먹기도 잘하고 또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얘기 안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문수톤 여기 그 인천 다육풍경에서 구매했는데 풀분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빨간 돈. 어우, 이렇게 분갈이를 멋지게 해놓으니까 얘는 저기 트럼소예요. 어우, 제가 트럼소하고 뭘로 하고 뭐가 다른지 사실 모르고 트럼소를 진짜 예쁜 그잘 키운 아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우, 뭘로 하고 뭐가 틀려? 이래서 구매해서 분을 바꿨어요. 고급져요? 아유, 풀분인데 뭐 고급져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왜냐하면 이해할 게 없고요. 나는 내가 해당되는 거에 하면 돼요. 내가 럭셔리에서 원종 에보니 샀어. 그러면 흙도 털지 않고 그대로 원치고 모자라는 흙만 채웠어요. 자, 내가 세개다뭘 사? 한 개만 사면 나 없는 것만 사면 되지. 하나 사서 얘는 완전히 검정색 거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벼운 그 거름 다 털어내고 내가 비빔밥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아가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저기 8월 5일 지나서 제가 영상에 담을 예정인 그 매장에 하나 있어요. 어머, 세상에, 마리아인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방법을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뿌리를 한 번은 자르는 적이 있어요. 보시죠? 한 번은 자르는 적이 있죠? 그리고 실뿌리만 나라. 제가 밭도 만들어 놨어요. 밭에다 심을 것이다. 밭에다 심어서 얼마나 크게. 네네. 한번 자르는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조금 뭐 위험하다고 말은 제가 쓰고 싶지 않고 시기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렇게 받았잖아요. 다 흙을 털은 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게 혼란이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긴긴 시간 언박싱이에요. 언박싱입니다. 언박싱이에요. 자, 저 참, 예, 그, 전 아직 그, 뭐,
다육맘으로 연차가 안 됐잖아요. 어우, 이 샤이닝 폴 보면 어우 너무 안타까워요. 예, 물론 나는 크게 키우지 않아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흙을 봐서 상태를 봐서 그 검정색 거름으로 되어 있는 건 털어내셔야 돼요. 아, 나는 그래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걔를 조금 6개월, 1년 갖고 있으면 돼요. 애기마다 그 농장주마다 전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하고 소통이 잘안 되죠? 그래도 나랑 꼭 우리 다남하고 내가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이다용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통이 그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이상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시점에서 마무리 영상을 하는데 아니 이제 저랑 그 성남에 계신 분이 통화를 했었을 때 그런 사정이 있어요. 아니 그 별이다용님 하며 왜 영상을 그 다남다용님 키핑장에서 찍어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별이다용님이 화분을 오프라인 그러니까 매장에서 놓고 파는 거를 안 합니다. 창고 말하자면 창고에서만 하는데 창고에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분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저도 사잖아요. 샘플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제가 전체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유 저희가 영상에 담으면 막그 뭐라 그래요? 보여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서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사 올 자리죠? 저쪽 예전 킵장에서 이사 올 이제 매대는 아직 덜 됐어요. 공사 아직은. 그리고 바닥만 다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가 별이다용님이 사용하는 공간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은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아유. 사정이 있잖아요. 제가 창고 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창고에서 영상만 올려서 창고에서 찍어서 창고에서 택배를 가는데, 별이다 형님도 그런 형태인데, 제가 전체를 창고로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제 살림 애기들 데리고, 분갈이 할거 가지고, 이런 사정으로, 아유,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만 찍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식구처럼 지내니까 어떤 사정이 있으면 별이다용님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저희 성남의 구독자님 함똑 이렇게 구독자님 예늘 저한테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해 조금 푸셨죠? 그리고 제거 저는 그 아직은 영업에 그닥 재미진 걸잘 몰라요. 다육맘이라서 아우 저걸 어떻게 팔아? 이거 하나만 팔아봐요. 아우 예 이런 건 아직은 제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인천 다육풍경에서 에버그린에서 모래요정에서 꽃나래 다육식물에서 이렇게 이런 이만저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매장 그런 매장에서 구매했습니다라고 제가 뭐 왜냐면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저기서 샀는데 이거는 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긴긴 시간 동안 시간 할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아유 나 언박싱인데 너무 거했지요? 예 말도 많았어요? 길었어요? 예. 수박 하나 놓고 시원하게 그냥 아유 저희 다남님하고 수담수담 얘기했네 이렇게 하시면 돼. 아우 탄로님 왜 이렇게 멋있어? 풀분이요 왜 심었대? 아우 멋지게 그저 럭셔리 다육에 가면 위압 약간 위압적이 위협. 아우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막 이렇게 했더만 이걸 다섯 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대품으로 키우려고 그리고. 저희 토요일 화분 끝에 영상에서 비빔밥 소개할게요. 메때맥은 저희 못합니다. 예, 저희 그냥 우리 이런 거죠. 주먹국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그 비빔밥을
배합표를 자꾸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배합표를 드리니까 배합표 보시고 비빔밥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어려우신 분은 저희 한번 협의해 볼게요. 어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